안녕하세요. 라라입니다. 오늘 라라의 일상은 지난 봄에 소개드린 서해안 차박지 핫플 11곳에 이어서 이번 여름 태안반도를 중심으로 탐방을 다녀본 여러 곳의 차박지 중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양호하고 낭만이 가득한 핫플레이스 6곳의 정보를 깔끔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하감포, 뭉산포, 청포대, 마건포, 드르니안과 백사장항, 춘장대 이상 6곳을 하나의 영상으로 편집하는 과정에 누락된 차박지 정보는 조만간 개별 영상을 따로 업로드하려 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캠핑 스타일에 따른 서해안 차박노지 정보를 한 번에 얻으실 수 있고요.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지난번 서해안 노지 차박 핫플 11곳의 영상을 즐감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라라의 일상 속으로 슝! 뿡뿡! 뚱땡이가 그때 아쉬움이 가득했던 서해안 낭만 차박지를 목적하고 태안반도로 달려갑니다. 잠깐 그곳에 대해서 미리 알고 가볼까요? 태안반도 국립공원 지역은 태안반도 국립공원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여름이면 국립공원 내 해변 일부 지역을 한시적으로 취사 야영행위를 허용한답니다. 올해 2022년은 7월 2일부터 9월 18일까지 79일간인데요.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시 영업을 등록한 야행정에서만 취사 야영행위가 가능하고 국립공원 내 사유지 야영장 및 기타 추락지역은 예외로 상시 가능합니다. 1. 하감포 충남 태안군 원북면 옥파로 1163-27 뚱땡이가 울창한 숲길을 달려서 하감포항으로 들어갑니다. 마을을 지나서 시원한 바다와 해변이 있는 서해 노을 명소 하감포 방파제 갤러리가 멋진데요. 저기 조사님들이 멋지게 낚시도 하고 계시네요. 원래 이곳은 분전포라 하여 조선시대부터 중국 상인들과 교역하며 질그릇, 동이, 밭탱이 등을 수출하던 무역항이었는데요. 1968년 해수욕장을 개장하면서 항 모양의 바위가 있다 하여 하감포라 부르게 되었답니다. 이곳에서는 국립공원 공단에서 운영하는 하감포 자동차 야영장이 있는데요. 캠핑카, 캐러반까지 이용할 수 있는 캐러반 전용 구역이 있고 바다와의 거리도 걸어서 5분 정도여서 캠핑인들에게 인기가 좋아 주말에는 예약이 힘들다고 합니다. 해변 노지는 마을 입구에서 왼쪽 황금모텔 골목으로 쭉 들어가면 20여 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해변 쪽 모래 언덕에도 10여 대 정도 주차가 가능하지만 넓지 않은 주차 공간으로 경쟁이 심할 듯 합니다. 뚱땡이를 해변 쪽 공중화장실 근처에 주차를 하고 해변을 둘러보려는데 에구에구 해변 주차장과 사설 캠핑장이 뒤엉켜서 엄청 복잡합니다. 와우, 조용한 해변은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워요. 남편이 해변 사구에 올라 주변을 스케치하고 오시더니 해변 진입로가 미로찾기에 가까우니 진입로를 사전에 인지하고 오셔야 한답니다. 2. 몽산포 충남 태안군 남면 신장리 353-59 노을과 해변 캠핑으로 태안반도에서 제일 유명한 몽산포로 달려갑니다. 태안반도 일대의 자연경관이 수려하다는 이곳은 해변을 따라 길게 펼쳐진 울창한 소나무 숲을 따라서 백사장의 길이가 3.5km에 이르는데요. 깨끗한 모래사장이 드넓게 펼쳐져 있고 수심이 얕아서 아이들 놀기 좋고
썰물 때는 조개잡기, 갯벌 체험 등을 할 수 있답니다. 제1 명당인 해수욕장 바로 옆 소나무 숲은 사유지 사설 야영장이고요. 조금 떨어진 곳에 국립공원 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야영장이 있는데 전기도 쓸 수 있고 가격이 저렴하답니다. 주변에 상권이 잘 발달해 있어 편의시설은 좋은 편이고 해변 몽산포 여름 파출소 근처에 작은 주차장과 대형 공중 화장실이 있답니다. 앗! 노을이 시작돼요. 대박입니다. 레디 고! 3. 청포대. 충남 태안군 남면 양잠리 1230-2 청포대 해수욕장. 어이쿠 아이쿠. 뚱땡이가 어렵게 입구를 찾아서 해변으로 갑니다. 들어와 보니 오잉, 완전 노지차박 캠핑 천국입니다. 청포대 해수욕장은 몽산포 남쪽에 위치한 해수욕장인데요. 청포대란 명칭 그대로 주변의 울창한 성림과 몽산포와 이어지는 넓은 백사장이 경사가 완만하고 수온이 높아 어린이들과 해수욕을 즐기기에 최고라고 합니다. 눈앞에 거화도와 울미도, 삼도, 자치도 등의 점점 선뷰가 압권이고요. 고운 모래가 가득한 길고 넓은 해변에서 아이들 물놀이와 조개 캐기 체험이 가능합니다. 이곳도 깨끗한 공중화장실이 운영되고 있고요. 바다 바로 앞에 번영의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야영장이 있답니다. 4. 마건포. 마건포 길. 충남 태안군 남면 신혼리 2-1. 태안군 남면에 위치한 마건포 해변은 안면도로 이어지는 다리 직전에 위치한 해수욕장인데요. 와, 항구가 보이는 방파제 쪽 노지는 차박 천국이네요. 더구나 노지 양쪽이 바다여서 다양한 레크레이션이 가능하겠어요. 화장실과 분리수거대가 있는 마건포항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항구 바깥쪽 방파제를 둘러보는데 헐, 낚시 천국입니다. 울창한 송림이 있는 해변 드넓은 백사장은 고운 모래로 경사가 완만하여 아이들도 안전하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데요. 바지락과 맛조개 등 해루질도 할 수 있고요. 이른봄 실치와 멸치, 까나리, 쭈꾸미 등으로 유명하답니다. 하지만 해변 뒤쪽 송림은 대부분 사유지 캠핑장이고요. 공유지역은 공중화장실과 주차공간이 협소합니다. 5. 드르니안과 백사장항. 태안군 남면 신혼리. 뚱땡이가 드르니항으로 들어서자 건너편 백사장항으로 이어진 웅장한 다리가 시선을 붙들어요. 이곳의 마스코트 대아랑 꽃게랑 다리인데요. 2013년 백사장항과 드르니항을 잇는 250m 길이의 해상 인도교로 건설되면서 태안반도 관광명소가 되었답니다. 드르니항은 규모가 작고 한적한 항구지만 운치 있는 바다 경치를 즐길 수 있고요. 주차장이 잘 되어 있어서 차를 주차하고 멀리서 보면 꽃게가 양 집게발을 들고 있는 형상에 대아랑 꽃게랑 다리를 건너 백사장항으로 건너갈 수 있답니다. 파쇄석 노지와 공중화장실이 있어서 아름다운 노을이 만들어주는 감성 차박 캠핑이 가능합니다.
뚱땡이가 백사장항으로 들어갑니다. 태안군 안면읍 창길이. 와, 도시의 수산시장은 저리 가라입니다. 어마어마한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요. 백사장항은 봄부터 여름까지 꽃게잡이, 가을부터는 대야잡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요. 특히 대야는 홍성의 남당리와 함께 전국 어획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답니다. 부부는 뚱땡이를 주차하고 대야랑 꽃게랑 다리에 올라 서해 바다를 배경으로 찰카닥찰카닥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자, 돌리시고 돌려봐. 안 돌아가. 힘이 없어? 안 돌아가. 아, 원래 안 돌아가게 돼 있는 거야? 붙어있어. 아, 회전하지 않습니다. 네, 사람들이 네. 어디가니 잡아서 돌렸다. 예쁘다. 6. 춘장대. 충남 서천군 서면 춘장대길 20. 태안반도에서 해저터널을 건너 대천해수욕장 해변에 잠시 들려 스케치를 하고 이번 서해안 탐방이 무언가 서운하고 아쉬워 춘장대로 달려갑니다. 차박 낚시의 전설 흥원항. 에구에구, 온 동네가 차박 캠핑 금지입니다. 뚱땡이가 얼른 빠져나와 춘장대 해변으로 갑니다. 춘장대 해변의 차박 명성도 옛말이 되었네요. 부부는 뚱땡이를 해변 뒤쪽 대형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데 조끼 입으신 분이 찾아오셔서 쌀벌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여기서 캠핑은 안 됩니다. 멀리까지 추억을 더듬어 왔는데 급 우울해진 남편이 큰 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아, 예, 그럼 캠핑카에서 주방과 침대와 화장실을 떼고 주차해야 하나요? 시간이 늦었으니 여기서 잠만 자고 내일 일찍 가겠습니다. 부부는 간단히 취침 준비를 하고 해변 산책을 갑니다. 그 시절 그대로 변함없이 아름다운 해변입니다. 피곤한 여정에 이곳에서 2-3일 머물며 숙제를 할까 했는데 남편은 다음날 아침 일찍 뚱땡이를 몰아 서해대교를 건너와 버렸어요. 여기까지 태안반도 차박 핫플 탐방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상 6곳을 하나의 영상으로 편집하는 과정에 누락된 차박지 정보는 조만간 개별 영상을 따로 업로드하려 합니다.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지난번 서해안 노지 차박 핫플 11곳의 영상을 즐감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나라의 칩시 라이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바로 지금 커다란 행운이 함께하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까지 꼭 부탁드려요. 다음 편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